대한민국 최고의 입지, 대한민국 최고의 학군, 반포 더샵 리버파크. 네, 안녕하세요. 리얼리티킴 TV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반포 더샵 리버파크에 있는데요. 바로 포스코 건설의 브랜드죠. 더샵이죠. 더샵에서 반포의 첫 번째 선보인다고 합니다. 자, 반포 더샵 리버파크는 입지는 서초구 반포 등에 위치하고 있고요. 예전 구 반포 KT 부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. 대략 1,500평 대지 면적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까지 총 140여 세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. 평형은 전용, 테라스 포함해서 약 22평형 대상 되고요. 그리고 입주 예정일은 내년이죠. 2022년 7월 예정입니다. 자, 무엇보다 입지가 중요한데요. 바로 가까운 지하철역은 9호선이죠. 구 반포역과 신 반포역, 도보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지하철 3호선, 7호선, 9호선에 있는 고속터미널역,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 자, 그렇다면 반포 더샵 리버파크. 자, 제일 중요한 입지 또 뭘까요? 바로 교육 환경인데요. 바로 주변에 강남 8학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보면 세화여중, 그 다음에 세화여고, 세화고, 반포중, 반포초등학교가 있는데요. 그만큼 명문학군을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반포 더샵 리버파크의 입지는 이 반포 내에서도 상당히 중심지라 볼 수 있는데요. 바로 동서남북에 상당한 다양한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신세계 백화점이 위치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호텔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서리풀공원이라던가, 그 주변에 반포천, 쾌적한 공간도 있습니다. 최상의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총 세대수가 많지 않는 140여 세대가 상당히 뜨겁게 경쟁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. 궁금하신 점은 위에 우측 번호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이 반포 더샵 리버파크 저희가 여러분들이 현장을 많이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얼마나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자리를 옮겨서 좀 더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그 반포 리버파크 현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. 바로 제 뒤편에 보이는 곳이 바로 공사 현장입니다. 저희가 방금 전에 저 건너편에 가보니까 땅 터파기 공사가 거의 다 됐고요. 차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바로 위치는 바로 옆에 그 서초 소방소 보이시죠? 바로 옆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쭉 위치 파악을 위해서 경부고속도로 바로 저쪽에 있고요. 그리고 저희 그 반포 더샵 리버파크 뒤편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. 그만큼 향후의 입지 시점에 가서는 상당한 퀄리티 있는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에 연락 주시면 저희 담당자께서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